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인생이 확 바뀌었다라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오.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인생 역전 5위! 삽질로 벼락 부자가 된 할아버지. 삽질로? 자, 삽질로? 그러니까요. 자, 영국에 말이죠. 사는 평범한 남성이었던 리차드 마이스. 그에게 말이죠. 아들뻘인 레지 미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제 둘은 이제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둘의 취미가 비슷했어요. 예. 바로 말이죠. 금속 탐지기로 동전을 줍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취미 활동을 하던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리처드, 혹시 그 소문 들었어요? 프랑스 해안 쪽에 있는 저지섬에서 어떤 농부가 동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고대 동전이래요? 그렇습니다. 이들 눈을 번뜨게 한 건 바로 보물찾기. 일반 동전이 아니잖아. 그럼요. 일단 말이죠. 저지섬은요. 프랑스 그 노르망디 해안 근처에 있었는데 영국령이었어요. 노르망디. 예. 그래서 말이죠. 두 영국 남자는 말이죠. 그 길로 당장 금속 탐지기를 들고 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 말이죠. 수시로 이것을 드나들면서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뭐 다른 직업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정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죠. 그럼요. 게다가 말이죠. 섬의 땅 대부분이 밭이었고 또 밭주인들한테 일일이 또 허락을 받아요. 그럼 사유지니까. 허가 받아야 돼. 자, 그래서 말이죠. 농사를 짓지 않는 시간에 겨우 뭐 읍소를 해서 땅을 수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말이죠. 두 남자 1년, 2년, 아이고. 3년 정말로 미친 듯이 섬을 뒤졌는데 찾아낸 거라고는 침대 스프링, 골모 맥주병, 아이고. 오래된 진짜 잡동사니가 다 했어요. 진짜 길바닥에 네. 뭐가 있었겠어. 뭐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말이죠. 몇 년이 흐르자 뭐 주변 사람들 이제 뭐라 그러겠죠. 아내들 착착해라, 그만 좀 해라. 네. 맨날 공간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근데 사실 1년, 2년, 3년 하다 포기했으면 사실은 이 라떼구에는 소개가 안 됐을 텐데 도대체 이 섬에서 몇 년 동안 보물 찾기를 시도했을. 궁금하다. 몇 년? 20년. 20년? 자. 저는 그 5년? 5년? 네, 네. 자. 한 10년 정도 되죠. 10년, 5년, 20년. 야, 약해. 약해요? 무려 30년. 금수강산이 바뀐다는 30년 세 번 바뀌었는데 두 사람한테 30년 동안 진짜 한 우물만 팠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네. 자, 그러던 중 2012년 2월 달입니다. 두 사람 평소와 다름없이 저지섬에서 금속 탐지기와 함께 그들이 이제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용하던 리처드의 금속 탐지기가 요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또 왜 이래? 또 쓰레기인가? 아니야, 가만, 저게 뭐, 저거 동전 아니야? 30년 동안 삽질만 하다가 드디어 발견한 보물! 고대 동전을 무려 120개를 발견하게 120개! 우와. 자, 이 동전, 그냥 얼핏 보기에도 진짜 예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말이야, 우리 둘이선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리차드 레지는 말이죠. 지질학자한테 도움을 대박. 청해서 발굴 작업을 시작하게 돼. 떨린다. 자, 두 사람 그리고 이제 학자들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땅을 파냈는데 무려 9m까지. 와. 와, 엄청 많이 팠다. 그죠. 그때 내려갔는데 약 1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의 동전 뭉치가. 와. 1톤. The estimated 20,000. 와, 병뚜껑 같아. 병뚜껑 같아. 그죠. Large lump of clay they've been preserved. 오.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당시 말이죠. 이 동전은 전 세계 통틀어서 말이죠. 발견된 켈트족. 켈트족? 네. 켈트족? 고대 켈트족 동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와. 대박. 그런 발견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무려 2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때. 예, 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1톤에 달하는 동전은 동전 개수만 약 5만 개. 와. 되는데 가치는요? 가치가 개당 한 200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한 개당 36만 원. 아, 동전이 5만 개니까 합치면 무려 180억 원. 와! 30년을 땅을 파가지고 180억 원을 진짜 대박이다. 땅방에.
진짜 우리 일처럼 기쁘네. 그러니까요. 30년 말이 그렇지. 네. 자, 그럼 말이죠. 이 돈이 고스란히 리처드하고 레지한테 돌아갔을까요? 같이 그쵸? 같이 팠다는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아까 그치, 업자한테 뭐 지분이 얼마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치.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문화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말이죠. 영국 왕실 그리고 저지섬 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뭐 소송이 좀 갔나 봐. 그래서 말이죠. 아이고. 동전이 발견된 지 무려 10년째 두 남자는 하나로 말이죠. 63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아, 그래도. 그래도 63억.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요. 자, 정말 약간 진짜 가슴이 조금 약간 뭐 뭉클해지는 네. 두 남자의 이제 인생 역전 성공 비법인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미련하지 않았나. 아, 아 네. 신선해, 신선해. 네. 그래. 신선해. 미련했는데 그게 운이 된 거죠. 그래, 미련한 거. 네, 그래. 미련하게 뭘 그렇게 하면 되는 네. 사람들이 있어. 맞아, 네. 맞아. 약속 받은 사람 같으면 저거 일주일 하다 말았지. 네. 3일도 못 가죠. 네. 어떠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저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을 찾지 못했다. 있지, 맞죠. 그랬나 봐. 예,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이슨 럼블지. 뭐 아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아빠는 항상 제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냥 끝까지 도와주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걸 해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항상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지지를 많이 주셨구나.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 비법의 아주 중요한 뭐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미국에 말이죠. 무려 400만 명이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 400만 명이 아빠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뭐 400만 명이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아버지와 같이 느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아버지처럼 이걸 가르쳐줬을 뿐인데 만인의 아빠가 됐다고 하네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인생 역전 4위. 만인의 랜선 아빠. 자, 미국 말이죠. 워싱턴주에 사는 말이죠. 랍켄이라는 평범한 50대 중년 아저씨. 현재 말이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하는데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아주 평범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이죠.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아들, 딸 키우고 딸 결혼했고 아들도 뭐 번듯한 직장 얻어서 뭐 이제 사실 큰 걱정이 없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삶이 지루해지고 있을 있죠. 때쯤 뭔가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2020년 4월 3일 딱 2분짜리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며칠 만에 말이죠. 100만이 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이었을지. 자, 힌트. 남자들이 뭐 어릴 때보다는 약간 좀 한 뭐 10대 후반 정도에 한 번씩은 배우는 건데 자, 뭐가 남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10대 후반에.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진짜요? 네, 뭐가 있을까요? 복싱? 복싱? 운동? 아, 으덕터진. 아, 싸. 아버지한테 복싱을 배우진 않아. 아, 그래요? 관장님한테 배우고. 아. 자, 한번 볼까요, 그럼? 네. 네. Okay, so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tie a tie. 바로 말이죠, 넥타이 매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넥타이를 직접 매면서 이렇게 매라, 저렇게 매라, 이렇게 매야지 깔끔하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죠. 넥타이 은근히 네, 못 매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게 방식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이거 보 이런 영상 보고 배웠던 게 저희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일 줄 모르세요. 아~ 네. 그래요. 그가 선택한 컨텐츠는 말이죠. 데드바이스. 아~ 오, 데드바이스. 이게 합성어인데 아빠를 네. 뜻하는 말이죠. 데드. 그리고 이제 조언을 뜻하는 어드바이스. 일상살면서 말이죠. 부딪히는 문제들. 아빠가 아들한테 또 딸에게 가르쳐주듯이 자상하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말이죠. 아빠의 조언은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넥타이 매는 법, 그다음에 면도하는 법, 그다음에 터치 다리는 법, 그리고 자동차 수리하는 법 등을 소개합니다. 오, 귀여워라. 오, 대박. 책도 읽어주고. 귀여우시다. 보시다시피 뭐 이게 편집 기술이 이렇게 뭐 크게 특별하지도 않고 뭐 자막이 재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평범한 영상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아마추어 같은 영상에 사람들의 반응이 대폭발을 해서 우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빠 생각이 났다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아빠한테 정말로 생전 듣지 못했던 진짜 칭찬을 로백에 처음 듣고 울컥했다는 사람 그리고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다가 아버지한테 의절을 당했는데 아. 그래서 덕분에 면도하는 법을 아버지 대신 배워간다 뭐 이런
감사 인사를 남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감독님 영상이 말이죠. 여기저기 퍼지면서 사람들은 롭을 마린 아빠, 랜선 아빠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콘텐츠 중에 롭이 넥타이 매는 법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말이죠. 롭이 본인이 어린 시절에 뭐 어떤 추억 때문이라고 하는데 칼라메 중에 말이죠. 7째로 태어난 롭이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빠 손에 컸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아빠가 이제 여자친구 만나더니 그냥 자식을 버리고 떠나셨대요. 네. 그때 롭의 나이가 이제 고작 14살. 한창 그 아빠하고 대화하면서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후 말이죠. 롭은 아빠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는데 혼자 면도하다가 진짜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나고요.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서 헤매니까 이게 진짜 19살 때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넥타이 매는 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때 말이죠. 본인의 어떤 서러움이 생각나서 자 누구든 쉽게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교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혹은 기술 같은 거를 예, 영상을 찍게 됐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말이죠. 진심이 담긴 영상 하나로 평범한 중년 남성에서 400만 구독자의 랜선 아빠가 된 롭 케니. 제이슨, 뭐 네. 제이슨 그 저기 태어난 지 말이죠 얼마 안 된 그 아들. 네. 크면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공구 쓰는 법은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집에 은근히 공구가 있으면 편한 것들이 있어요. 요새 뭐 가구 조립도 그렇고 뭐 나사 같은 거 흔들리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공구 사용법은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있는데 혹시 그동안 가르쳐주거나 꼭 가르쳐줘야 되고 싶은 저는 이제 뭐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이제 23살 정도 됐으니까 이미 뭐 가르칠 건 다 그렸고 이제 가르칠 건 다 가르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못 해준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건데요? 옛날에 이제 제가 목욕탕에서 데리고 온 이제 그 아들 이렇게 이제 때를 밀어주는데 나는 그때 세신사한테 맡겼어. 그래서 등을 한 번도 못 밀어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해. 마음에 좀 있구나. 그게 또 좀 크게 와닿았나 봐요. 사실. 근데 등은 뭐 언제든지 밀어주면 그러니까요. 등 정도야 뭐. 그게 좀 약간 좀 생각이 나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즐거운 상상 채널 A.